이홍기, BJ 철구 논란 사생활 검열, 좀 넘어가자. FT 아일랜드 이홍기가 BJ 철구 방송 시청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BJ 철구는 아프리카 TV의 인기 BJ로 경솔한 언행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홍기는 21일 인스타그램에 아이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니들이 지금 극혐하는 그런 짓을 할 때 본 거 아니고 우연히 아침에 이것저것 보다가 본 거야 라며 뭐 나한테 이번 일로 정이 떨어졌네 어쩌네. 날 잘 알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무슨 해명을 하라고 난리네라고 적었다. 이어 뭐 떨어진 정이야 어쩔 수 없다만 난 그런 거 아니야. 더 이상 이 주제로 얘기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앞서 한 온라인 게시판에 BJ 철구 방송 채팅방에서 이홍기를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팬들은 철구 방송을 왜 보냐고 물었고 이홍기는 내가 뭐 잘못했어? 잠 안 올 때 가끔 보는 정도인데 이게 뭐 잘못된 거야? 라고 반문했다. 물론 논란을 빚은 바 있는 BJ 철구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BJ 철구의 방송을 본 것만으로 이렇게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 그렇다면 아프리카 TV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정말 아무리 연예인이라지만 사생활까지 검열당하는 이상한 팬심, 정말 현기증이 난다. 그냥 연예인도 사람이다. 이것저것 검색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다고 그냥 좀 쿨하게 넘어가 주면 안 되는 것일까?